자사구구유구이유실기진야삼 어시에 추본유순이래상전지의하고 실이평일소문 후사지연하야 경호연역하야 자귀차서하야 이조후지학자시니 개기우지야이심구로 기언지야절하고 기려지야이원구로 기설지야상하님 기왈천명술성은 즉토심지위야오 기왈택선고집은 즉정일지위야오 기왈군자시중은 즉 집중지비야란 자사 이제 그렇게 해서 전수 받은 자사가 구, 부, 유구이, 유, 실, 기진야, 하사. 자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면, 유구, 시간이 오래 되면 될수록, 유, 실, 기진, 그 참된 진저니까, 그 참된 그 도통을 잃을까봐 걱정을 하셔서, 여기 유, 유라는 것은 뭐뭐 하면 할수록 이렇게 번역을 해요. 유구이 유실기진 오래 되면 될수록 그 진실을 잃을까봐 구조에 두려워하셔서 어시에 이때 추본 요순일에 상전지의하고 요순 요임금 순임금 요순우탁 문무추공이 내려오는 그 상전, 서로 전수되어 왔던 그 의도를 추본, 근본으로 미루어 나가고, 거슬러 올라가 보고, 7.2 평일소문 부사지 언하야, 평일소문, 평소에 들은 바 부사의 말씀을 질은 질정하여. 이렇게 번역하거든요. 부사지는 이게 공자님을 부사지라고 표현한 거예요. 공자님 말씀을 가지고 질정한다는 건 뭐예요?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따져보고 하는 게 질정인 거예요. 경호연역하야 이게 갱으로 읽지 않고 경으로 읽어요. 경이라는 것은 이게 이런 거예요. 잘 보세요. 이거 다 해보셨지요?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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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이 석박고 가는 거 그게 경이야. 요쪽 짚었다 이렇게 이렇게 앞에 내용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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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경호 연역.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을 서로 이렇게 섞여가면서 그 도통의 핵심을 잡아간 거예요. 연역해서. 연자는 이게 물이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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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오르고 하는 것이 연이고 역자는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리는 거니까 똑같아요. 복잡했던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것을 연역이라고 해요. 연역하여. 작위차사하야 이 글을 지어서 즉 중용은 누가 지었다고요? 공자의 손자이신 자사가 지은 거예요. 증자는 뭘 지었겠죠? 대학을 지은 거고요. 증자를 지은 대학, 대학을 지은 증자의 제자의 제자가 공자의 손자인 자사인 거고 자사가 요순우탁 문무추공의 그 상전지 심법을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고 당신 할아버지였던 공자한테 들었던 이야기를
가지고 연역을 해서 이 책을 지었다. 이 조후지 학자시니, 그래서 이 중용을 만들어서 조후지 학자, 뒷날 학생들한테 그거를 일러줬대. 일러줬으니, 개, 기, 우지야, 심고로 되게 그 우지야 심, 걱정하신 것이 깊기 때문에, 기, 언지야, 저라고 그 말씀하신 것이 간절하고,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대 사람들이 잘못 읽으면 곤란하잖아요?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한 자리가 아주 간절해. 아주 절절하게 했어. 기, 려지야, 원고로, 려자는 생각할 려자니까, 려지야, 원이라는 것은 멀리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, 기, 설지야, 상한. 그 해설한 내용이 상세했다. 그래서 그 중용에 나와 있는 예를 이제 들은 거예요. 기왈 천명솔성은 즉 도심지예요. 도심, 인심 그 얘기 했잖아요. 천명솔성, 하늘이 인간한테 명령해주고 인간은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이 천명지위성, 솔성지위도 이렇게 했거든요. 그거지. 그 자리가 바로 도심을 말하는 자리고, 기왈 택선 고집은 정일지야. 정일 배우셨지요? 이 정이라는 것은 정밀하게 살피는 걸 했잖아요. 뭘 살피냐면 도심과 인심이 있다는 것을 살핀댔죠. 그 일자는 그게 섞이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정일이니까. 택선 고집. 우리 고집불통이라고 하잖아요. 고자는 굳을고 단단할 고자고 집은 잡을 집자예요. 근데 뭘 잡아야 되냐면 택선한 다음에 고집을 피해야 돼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영원불변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잡고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고. 근데 거짓된 거를 잡고 늘어지다 보면 진짜 사람들로부터 빠를 당하는 거예요, 결국에는. 그러면서 자신도 바른 길을 못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택선 고집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고, 고집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, 반드시 택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택선 고집이라는 그 말은 정일. 정밀하게 도심이 어딘지 살피고, 도심을 주축으로 인심이 따라오게 한다는 그 정일의 의미가 되고, 기왈 군자 시중은 즉 집중지배라. 정일 집중 배웠잖아요. 윤집 걸중 하듯이 군자가 시중 시간에 딱딱 맞춘다는 거죠. 군자 시중이 소위는 반시중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그 자리가 바로 집중, 집중의 의미가 된다 해야지. 여기까지 이 대목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사가 중용을 짓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죠.